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갱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 누구든지 갱년기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갱년기는 이 폐경기, 즉 완경기라고 하는데, 생리가 끊기는 현상이 오면서 갱년기가 급속하게 오죠. 남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성 갱년기가 온 건지 안온 건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병원에 직접 가서 검사하지 않아도 남성 갱년기가 온 건지 확인하는 방법, 자가진단법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중년의 남성이라면 꼭 봐주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요, 주위의 분들께 중년 남성분들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정말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성의 갱년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성의 중년 나이가 되면 갱년기가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갱년기가 온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가서 물론 혈액 검사해 보고 호르몬 검사해 보면 어느 정도 알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갱년기가 온 건지 확인하는 방법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갱년기가 여성분들은 이 폐경을 겪으면서, 그 완경을 겪으면서 빨리 즉 급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압니다. 증상이 나오니까. 근데 남자들은 이러한 증상을 잘못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남성들의 그 남성 호르몬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30대부터 조금씩 떨어진다. 1년에 한 1~2%씩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한 40~50대가 되면 좀 조금씩 갱년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40대가 되면 약 27.4%가 남성 갱년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31.2%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50대 중년 나이에서는 벌써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남성 갱년기를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성 갱년기가 무슨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자기 증상을 체크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들을 활용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 남성 갱년기학회에서 정해진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보면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남성 갱년기가 강력히 의심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8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갱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 자꾸 힘이 빠집니다. 젊을 때처럼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것, 그거 첫 번째 증상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근력과 지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운동을 할때 지구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이것도 하나의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젊을 때보다 키가 줄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키를 재보면 뭐 2cm, 3cm씩 줄어들어 있는 경우, 키가 줄어 있는 거는 이것도 갱년기의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삶의 즐거움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뭔가가 자꾸 즐겁지가 않고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갱년기의 증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우울감이 자꾸 생기고 또는 불안감이 자꾸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갱년기의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남자들이 계절을 많이 타면서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것도 바로 갱년기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졸린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밥 먹고 나서 자꾸 졸립다. 이것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운동을 할때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잡으러 뛰어갈 때막 뛴다든가 이런 것도 옛날같이 못 뛰면은 민첩성이 떨어지면은 이것도 갱년기 증상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 여덟 번째, 일을 하는데 옛날같이 능률이 떨어져요. 예, 옛날같이 막 능률이 막 올라가지 않고 자꾸 능률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 이것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바로 남성 갱년기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요, 나머지 두 가지 증상이 더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증상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예, 하나만 있어도 갱년기를 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역시 성기능, 성욕 감퇴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게 성욕이 자꾸 떨어져 있다. 그럼 이것도 갱년기가 왔다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 증상은 발기력이 감소되는 겁니다. 발기력이 감소돼서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갱년기 증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두 가지 증상은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갱년기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가 없다면 8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인 경우에 갱년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렇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누구든지 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증상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으냐? 사실 갱년기 극복은 남성 갱년기 극복에 대한 방법은요,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뚜렷한 한 가지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얘기를 보면요, 대부분 다 이제 많이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젊게 살수록 갱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거죠. 젊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몸에 안 좋은 술, 담배 끊으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적게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바로 갱년기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특별한 뭐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삶 자체가 갱년기를 늦출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런 요법들을 갖고 안 되고 반드시 병원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 그렇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산병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약 40세 이상 18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이 혈액 검사를 보니까 남성 갱년기라고 비슷하게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꼭 호르몬 보충요법이 필요한 경우를 봤더니 약10%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반드시 호르몬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요즘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먹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패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사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환자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남성 호르몬 주사나 이런 방법들을 쓸 때는, 사실 남성 호르몬을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있죠. 전립선 질환이 생길 수 있다든가, 전립선 암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체크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나서 치료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제가요, 남성 갱년기 자가진단법 말씀드렸고, 또, 우리 그 중에서 약10% 정도는 이런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런 증상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병원 가셔가지고요. 한번 검사도 해보시고 필요하면 치료도 받으신다면 더 건강하게 우리가 갱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갱년기 잘 이겨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